다시 트렌즈 투힐이다. 이 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본진에서 앞마당으로 갈 때 텅거리라고 불리는 지역을 거치한다는 점이다. 이 텅거리는 공격 방어기 중 개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혹시 이 텅거리가 점령당한다면 조이기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본진에 갇혀서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앞마당 앞에 텅거리를 장악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되었건 결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번에는 가로도 있네요. 먼저 세안의 모습은 김정민 선수겠죠. 김정민 선수 모습이 그리고 바로 쭉 가면 박상희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오늘 엔터 더 드래곤을 많이 빼요. 네. 새 맵에 대한 그런 부담감일 수 있겠죠. 그렇죠. 상대가 만약 그 엔터 더 드래곤에서 정말 많은 연습을 했는데 자신은 그 맵에서 연습을 따로 엄청나게 못했다. 그럼 빼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겠죠. 자신이 싫어하는 또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맵을 뺄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치가 일단 이렇게 걸렸다면 초반에 승부를 걸어보는 전략들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가로입니다. 예. 머린과 SCV를 동원한 피드러시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저글링 러시를 적의 시장에서 달렸을 때도 차라리 막아내기 좀 꺼끄러울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유혹이죠? 예, 상당히 가깝습니다, 일단. 자, 그 유혹이 악마의 유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승리의 여신의 유혹이 될 것인지.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고민이 있다는 거죠. 러시거리가 네. 이런 식으로 가깝게 되면은 어느 종족간의 경기에서도 러시거리가 이렇게 가까울 때는 좀 장기전이 가는 양상보다는 네. 초반에 승부를 가르기 위한 전략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지금 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예선전 경기였죠. 이때 네. 박찬희 선수 2대0으로 패하면서 1승 차이에 인사를 못하게 됐고요. 제가 이 경기를 김정민 선수 뒤에서 봤는데 네. 아 김정민 부활이 스노타를 울리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허. 예, 그런데 나두현 선수에게 아쉽게 메이저 마이너 결정전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마이너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대저그전 능력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도 대저그전 능력 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받았었습니다만 뭐 슬럼프라는 평가가 많지 않았으니까 또. 근데 최근에 김정민 선수의 시대는 아주 좋았어요. 도베락스 김정민 선수. 그리고 SCV 하나는 좋아요. 저쪽은 투체력이 얼마 받아가려고 잡습니다. 자, 사장. 둘이 비슷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예. SCV 하나. 네. 예, 드론 하나. 드론 하나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베럭스 뒷자가 잡힌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네, 김정민 선수는 플레이스피 사막판에서 영승 1패, 박찬 선수 1승 1패.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호각대라고. 네. 호각이라고 해도, 예,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김정민 선수 SCV는 빠져나간 것 같죠? 네, 그리고 앞마당 쪽, 박상희 선수의 앞마당 쪽에 달려있고요. 두 선수 모두 안정적인 선택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이 경기는 일단 이겨야 그 승리 수당도 받게 되고, 이후에 연승 상금도 노려볼 수 있지만은 아닌가. 괜히 뭐 도박적인 전략 사용해서 패배하면, 진짜 그 경기는 며칠 땀을 머리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근데 그걸 도박적인 전략을 써서 이겼을 때는 물론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임유환 선수가 참 신기해요. 자, 그래서 두 선수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역시. 아카데미 타이밍이 약간 다르죠. 박상희 선수는 입구적의 자리하나, 그리고 수비적인 양상. 매우 빠르게 빨리 갑니다. 박상희 선수의 아까 드론이 분명히 자신의 앞마당 언덕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SCV 방해 때문에 앞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크립 콜로니 짚고 거기다가 성공 콜로니 하나로 방어를 해낸 이후에 레어테크를 탄다는 거. 김정민 선수가 지금 아카데미를 빨리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올리고 있는 그런 의미는 만약에 박상희 선수가 어떻게든 소수의 저글링을 생산해서라도 그 앞마당 멀티 지역에서 견제하고 있던 SCV를 걷어내고 세 번째 처리를 앞마당 멀티 지역에 지을 땐
그 아카데미를 저런 식으로 빨리 가져갔을 경우엔 매직들과 팝의 둘이 붙는 타이밍도 자연스럽게 한 타임 그 당겨지게 되는 것이고 네? 세 번째 처리인 앞마당 멀티지어 캐처리가 완성되기 전에 러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노렸던 건데 뭐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호락호락하게 플레이하지는 않고 있죠. 박상희 선수가 박상희 선수 장진수 선수와 마찬가지로 통화로 앞마당 빨리 가지라느냐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테란전에서는 앞마당 빨리 가져가도 좋기는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이어베이스 빨리 붙었습니다. 이거 네. 움직이기 시작하는 김정민 선수. 근데 지금 이 러시거리에서 그 앞마당 쪽을 가져가다가는 언덕 뒤쪽에 미래할 길도 뒤에 뭐 벙커 짓고 팩토리 짓고 거기에서 자리 잡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 박상익 선수 저글링 황급히 후퇴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글링 둘은 잡힌 상태. 성큰 콜론이 둘 그리고 저글링 선수. 오, 예, 이거 불안한 예. 거죠? 불안한 거죠 지금? 예, 벙커. 김정민식 V기 새로운 버전인가요? 자, 양쪽에 벙커. 자, 이거 저글링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 턱불이 달려들면 저글링을 녹아내리죠. 그렇죠. 벙커 완성되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답답하겠는데요. 박상희 선수 항상 드랍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드랍업 하는 것까지 충분히 김정민 선수가 예측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글링 넣고 저 라인을 뚫을 수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걸 뚫죠. 그런데 지금은 본진장만을 플레이하는 상황. 야, 이거 박상희 선수 입장에서 답답하겠는데요. 언덕 쪽에다가 놓고 걸음을 시켜놓고 나가는 쪽에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언덕 쪽에다 놓고 걸음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쪽에서 저글링 달려들고 또 넣고 걸음을 시켜놓고 이런 식의 자세의 어떤 병력으로서 뚫으려면은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힘을 써야 돼요. 무모하게 막 정면으로 뚫으려고 하면 그렇지 않죠? 예, 그건 뭐 자살의 미죠. 경기 패배의 지름길인데다가 박상희 선수는 시간 제대로 많이 뺏기고 지금 오버로드의 위치를 지금 보니까요. 네. 그 럭커 개발되는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버로드 한계가 살짝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 엔지니어링 레인을 띄우고 미사일 쪽에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덕 위에. 예. 미사일 하나 짓는 편이 대체 역할을 꼭 하는 편인데요. 벙커 하나를 더 찍어서 이거 스캔 한번 떨어집니다. 그 선수 지금 눈치 싸움. 그렇죠. 예. 괜찮아. 딱 벙커에서 나오니까 스팀팩 먹고 들어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로드했던 러커를 딱 빼는 박상희 선수. 뭐 멀티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자, 벙커 셋 스윙 라인. 거기다가 지금 일단 박상희 선수 드랍을 통해서 본진 안에서 그 병력들을 좀 내놓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보죠. 만약에 김정민 선수 여기까지 성공을 딱 했다면은 그 드랍에 대비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왔을 텐데 그거는 좀 체크가 좀 확보가 됐다면은 뭐 레이스라도 레이스 한 기를 한두 기라도 생산을 해서 예, 오버로드 잡아준다거나 파워 레이스네요. 예. 저 오버로드 하나 잡히는 것도 크게 건너와서 이걸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박상희 선수 답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돌파 시도를 해볼 건가요? 길목이 저렇고 성공 콜론이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예. 오, 오래 가만있습니다. 스팩 먹고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도열하고 있는 것은 그냥 스팩 그렇죠. 먹고 딱 들어가서 앉기 위한 그렇죠. 모습이죠. 자, 보스까지 건설을 해주겠습니다. 자, 스팩 쓰고 들어가는 오, 힘든 것 같거든요. 이거 러커가 그냥 무시하고 빠져나왔어요. 예. 빠져나가면 성공을 했는데 저거는 좋네요. 예, 저 뒤로 빠져나가서 추가 병력을 끌어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본진에 병력이 별로 없거든 그냥 쭉 들어가서 상대 미네랄필드 근처에다가만 벌어오더라도 엄청난 타격, 초반에 타격을 입었던 타격 그대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자, 병력 충원은 김정민 선수 잠깐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안 되면 됩니다. 오버로드 자, 둘째 두 개째 오버로 잡히고 갑니다. 러커가 서서히 김정민 선수 입구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 김정민 선수는 지금 시간만 끌면서 사이언트 배틀과 탱크 동시 보유 타이밍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전까지 피해를 안 입는 게 중요하고요. 박상희 선수는 뭐든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저글링이 메신 역할을 해주면서 드론이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에 멀티를 한다거나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못 빠져나갔어요. 멀티를 못하면 좋은 일이죠. 지금은
자, 승인 모드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배틀 보유 타이밍을 늦추는 대신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까지 충분히 눌러줘서 더 방어의 안정성을 기한 김정민 선수. 자, 레이스 나왔어요. 네. 자, 둘 레이스 생산되기 시작. 지금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는 레이스고요. 그리고 김정민 선수가 역시나 플레인즈 트윌에서 경험이 많다는 얘기는 예전에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레인즈 트윌이 정글판 버전일 때 저런 식으로 다리 건너편에서 벙커로 조이고, 예, 테란이 압박을, 저우에게 압박을 주거나 이런 식의 경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때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레이스.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수익이 뚫어내렸다는 박상익 선수의 생각입니다만, 벙커는 좀처럼 맑게 되죠. 유니피에만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속절없이 러커만 체력 약한 더블링들은 벙커에 붙다가 전부 다 방류가 됐고요. 김정민 선수 경력이 없었어요. 네. 김정민 선수 이제 배슬 하나, 그 다음에 탱크 하나도 추가하면서 주위에 버로우가 되어 있는 러커는 제거를 하고 앞마당 확장 기지 해도 되죠. 앞마당 확장 기지 하는 위치가 상대의 앞마당 확장 기지와 또 등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면서 경력 조금만 한 칸만 이동을 해서 상대가 앞마당 먹으면 거기에서 그냥 타격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경기 유리하게 이끌 만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그 다음에 상황이네요. 3벙커 조이기에 박상익 선수는 답답해진 상태, 본질에 완전히 갇혀있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커 또 실, 또 나가나요? 또 분차 안 깨질 것 같은데요. 또 다시 한번 돌파시죠. 이번에 앞뒤 쪽에서 이번에는 가게를 지킬 듯 합니다. 자, 기어이 뚫어내고 마른 박상익 선수. 그러나 지금 김정민 선수가 가져간 이득이 너무 많네요. 메딕 뭐예요? 네. 메딕? 부대 지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메딕? 페이징인가요? 자, 오늘 경력과 합력이 위한 건가? 일단 합류를 시작합니다. 자, 스커지 구비. 그 게스트 부족한 상황에서 타이어 올리고 스커지 뽑는 선택 좋습니다. 네. 자신이 불리한 걸 알거든요. 김정민 선수 레이스로 상대 병력 보유 상황을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자, 앞머리 교정, 일단 사이언스 배틀 구비된 상태에서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사이언스 배틀! 스커지 잡지 못합니다. 러버 뒤로 우태. 박상익 선수 손에 많이 보네요. 저 정도 잡히면은 이게 주병력의 괴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병력 충원하면서 한 칸 한 칸 전진하는 것 자체가 박상익 선수에게는 진짜 조력입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벙커 조이기가 아니라 탱크와 머리들에 의해서 조이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상태. 박상익 선수 다시 한번 뛰어나와 봅니다만은 병력만 소리지만은 박상익 선수 답이 안 보이네요. 정말 쓰리 벙커 조이기 라인 그것들이 이득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 그리고 박신정인 선수는 이미 앞마당 확장 성공에 SP가 달라붙기 시작. 박상익 선수 언덕 쪽에 처리를 펴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조립이죠. 무사 입성의 측면을 노려서 사이언스 배스 잡아내고 맙니다만 본진 쪽으로 네. 무사하게 진입하는데 성공한 김정민 선수의 병력! 인트 더 다크니스 2인용 맵으로는 20개 전략적인 경기보다는 팀싸움 위주의 경기가 있었던 맵이다. 역시 최고의 밸런스를 자랑하는 MBC 게임의 명맵 중 하나다. 이 맵의 특징이라면 러시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앞마당에 전진 건물을 투여했다는 것에 있다. 전진 건물을 통해서 상대에게 보다 빨리 러시하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진 건물이 상대의 전진 건물과 만난 경우가 있다. 그 순간에서는 최고의 친구가 이득이 도착했다. 자, 아까 강민 선수와 위치가 똑같습니다. 네. 한쪽 바로 박영욱 선수요. 아까 경기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7시 쪽 김정민. 네. 얼마만큼 또한 명경기를 두 선수들이
많은 팬 여러분과 또 지금 팀을 지켜보고 있는 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용호 선수나 김정은 선수 상당히 네. 예, 뭐 1류 프로게이머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욕심이 대단히 많은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에 3위를 차지한 김정은 선수 이번에는 기필코 결승 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박용호 선수는 타리그에서는 우승을, 그것도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는 MBC 게임에서 뚜렷이 좋은 성적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자신의 나에 대한 평가를 예, 확실히 올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밑쪽에 자료가 쭉 흘러갔었는데 예. 예, 밑쪽에 자료가 쭉 흘러갔었는데 상대 전적이 예, 2승 0패입니다. 김정민 선수가 이 박용호 선수 상대로 2승을 거뒀는데 전부 다 데토네이션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일로 나가셨죠? 더블 넥서스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입구 쪽에 네. 파일런 나가서 지금 건설하고 있고 거기다 게이트웨이를 건설하고 그렇죠? 있는 네. 박용호 선수. 아까 강민 선수가 인스터 다크니스에서 경기를 플레이하기 전에 이제 맷돌명을 하는 시간에 바로 저런 식의 플레이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강민 선수는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고 네, 박용호 선수는 자신이 예전에 연습을 해서 한번 성공을 또 경기를 해서 성공을 얻었던 전략이니까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뭐 드라곤 선수 보유하면서 빠른 멀티 이런 네. 플레이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어찌거리가 그래도 확보된 맵이기 때문에 저쪽에다 병력을 생산해서 바로 공격을 간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히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자, 포토스와 테란의 대하접전이 벌어지는 오늘 앞선 경기에서는 테란이 승리, 2부에서는 과연 박용호 선수는 뭐 뭐랄까요 초반부터 상당히 압박을 좋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드라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상대방 입구를 두드려주는 플레이를 더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강민 선수 아 지금 좌측 화면을 통해서 박용호 선수가 스톱 컨트롤하는 모습을 참 찔러요. 예. 이 동안에 김정민 선수는 맵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박용호 선수의 전진 건물이 없을까 지금 탐색을 하고 있고요. 네. 소리를 나가서 짓는 것 같은데요. 네. 김정민 선수요. 자, 이제 전체 화면을 좀 볼까요? 네, 김정민 선수 소리를 나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예. 이 맵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예, 럭키거리 멉니다. 그런데 앞마당은 비교적 가까워요. 그렇다면 앞마당을 확보하게 해야겠는데 지나치게 빨리 확보하다가는 위험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병력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병력 수급이 잘 될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생산 기지를 전진해서 지은 다음에 멀티를 가져가겠다. 두 선수의 생각은 지금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게 팩토리냐? 이게 위치가 팩토리, 예, 팩토리거든요. 상대의 멀티가 빠른 것을 보니까 네. 이렇게 빠르게 이제 팩토리를 어찌 보면은 팩토리 하나까지는 지금 보고 거기다가 멀티할 만한 생각이 것이다라고 지금 박용 선수가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예 네, 여기요 바로 여기 예. 말씀드렸는데 게이트웨이입니다. 아 게이트웨이가 나가죠. 둘다 멀티가 아니에요. 빠른 멀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 두 선수 모두 허를 찌르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 이렇게 던지고 공부를 해놨으니까 뭐야 이제 소수 병력 유지하면서 멀티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 병력으로 찔러서 이길 거야. 이 생각을 네, 둘이 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방금 야 드라곤이 벌써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가까운 지역에 게이트웨이가 지어졌기 때문에 드라곤 충분히 이제 빠를 수 있거든요. 이 첫사람을 얼마나 또 빨리 밀어내느냐 얼마나 살려내는가가 또 박용호 선수에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자 컨트롤 통해서 SCB와 머린들 차례차례 공격하고 있는 드라곤 하나 여기에 드라곤 멈춰있습니다. 네. 역시 공격합니다. 어택을 찍어라. 야 파이어! 파이어! 그러면 믹지역으로! 믹지역으로 돌 수밖에 없죠! 와! 맞습니다! 야! 야! 박영욱! 박영욱! 이야! 저거 양쪽에 나가놨기 때문에 저쪽에서 탱크가 나올 거거든요? 아!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드라곤 돌 수가 되죠? 돌 수가 되면 저 갇혀서! 예! 다 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라곤 돌! 돌! 와 이런 플레이 일어나요. 아, 박용호. 이게, 아일러드. 네. 연습과정에서 이런 플레이, 연구를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해왔다는 얘기예요. 자, 데이트 테러기, 데이트 파괴! 게다가, 이런 싸움은 박용호 선수가 훨씬 좋아하는 싸움입니다. 와, 드래곤 넷! 네. 야, 마이너 마인! 대거까지. 예, 경기, 정말 쉽게 끝나는 분위기네요. 와, 데이트 또 갇힙니다. 데이트 또 갇힙니다. 게다가 얇을 때도 이,
내려와서 지금 팩토리가 되어서 거든요. 그렇죠. 내려와서 팩토리 지은 더플레이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노린 겁니다. 완벽하게. 마이마이 피해가면서 병력을 거쳐오고 있는 박용호. 자, 김정희 선수 분명히 안 쫓았습니다. 자. 예. 지금 와, 내려오고 쓰러지는 거 보세요. 프로토스. 야, 프로토스의 빠른 멀티를 보고 테란이 원팩토리 유지하면서 앞마당에 멀티를 빨리 해도 낭패를 볼 수 있을 만한 빌드였고요. 네. 이거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야, 그러나 어쨌든 옥조로가 없었는데. 아하, 그러나 저 팩트가 빅가 저 팔럼을 제거로. 아, 예, 예. 팔럼을 깨는 옆에. 아, 여기서는 팩트, 저기서는 펀치가 나옵니다. 고! 제작을 추가. 본진은 청성비 상태 김성균. 서서히. 아, 이거 팩토리 다 깨지네요. 다 깨지는 분위기네요, 이거. 아, 어렵습니다. 김성균 어려워요. 금방요. 예. 멋진 샷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뭐 탱크를 미리 찍어놨으면 모를까? 예! 예!